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네네. 시험을 네네.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네네네. 저희 YG 패밀리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송별 파티를 해줬어요. 네. 네, 그래서 아주 참 즐겁고 네. 화기애애하게. 아, 뭐 네, 기억에 남는 선물 같은 거 받은 거 있으신가요? 군대에서 쓰라고 이런 로션이나 아, 네네. 뭐 립밤 이런 거 많이 선물해 주셔가지고요. 네네네. 잘 챙겨왔습니다. 아, 예. 아무래도 제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네네네. 저희 회사의 2NE1 아, 2NE1 분들이 네. 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정말 뿌듯해 하시는데요? 사실 너무 고맙게도 네네. 오늘도 지금 저희가 점심 식사를 하고 왔는데요. 아, 2NE1과 함께요? 네, 이 자리에 네네. 지금 저희 회사의 거미 네네네. 씨와 그리고 2NE1의 산다라 씨가 아, 같이 와줘서 네. 너무 네네. 힘이 됐고요.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했고요. 네. 든든합니다. 아, 네, 이렇게 먼 곳까지 와줘서 네네. 너무나 고맙고 참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이렇게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그동안 못 만났던 분들 많이 만났는데요. 참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굉장히 그리울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평상시에 친하게 지냈건 네. 별로 특정한 네. 분들이 있을까요? 친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도 네네. 참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위문 공연도 많이 와주시고 네. 이러면 참 군인들에게 힘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생각나는 걸그룹 딱 한 팀 있다. 2NE1 말고 팀 말고 네 다른 회사.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소녀시대요. 네, 네 소녀시대. 아 소녀시대. 혹시 아세요? 저희 MC 분이 수영 씨세요. 아 정말요? 수영 씨한테 혹시 한마디 하실래요? 수영 씨. 네. 와주실 거죠? 네. 아 이런 건 좀 아니고 분위기 좀. 네. 네, 죄송합니다.